박은영 집사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봄 어느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친 후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전후의 어린 두 딸과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박은영 집사는 제게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즉, 박 집사는 이미 폐암 4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굉장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학당과 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고, 그 이후에 계속 문자 메시지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와 함께 자신의 병세의 근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답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들어서 답신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7월 둘째 주에 답신이 왔습니다. 7월 1일 박은영 집사가 하나님의 품으로 평안히 갔습니다라는 남편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임종 기도를 해주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성령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두 딸과 남편을 두고 그것도 흡연과는 무관한 폐암으로 죽어야 했던 박은영 집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보호는 우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걸렸으면 낫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보호는 부자가 되어서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보호는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배고픔에 대한 보호는 충분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오늘의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공허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신 보호자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천억 개의 별로 된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는 그러한 엄청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는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가 존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은 이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죠? 이렇게 숨을 쉬고 우리가 만약에 화성이나 달에 있다고 합시다. 그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모두 700여 건의 크고 작은 위험을 지나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미 100여 개의 내가 알든 못하든 그런 위험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700발의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법도를 거스르면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과 횡포를 피하고 동시에 온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선을 의식주 문제 또는 일신의 안녕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식주나 일신의 안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에 초점을 맞추면은 적절한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받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무정부주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통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그 엄연히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박은영 집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마저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밝고 따뜻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죽음의 목전에서 죽음 너머에도 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다음 시간에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안위, 나의 이득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남. 하나님 의의 실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할 때 우리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풍성한 공급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샤브샤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샤브는 거짓, 무익, 황폐함을 뜻하는데요. 거짓, 무익, 황폐함 모두 다 우상숭배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탄하다는 샤브는 곧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왜 숭배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해지기 위해서,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인 복과 안녕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현세적인 복과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섬기는 기복신앙은 곧 허탄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섬기는 것을 음란하게 섬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복신앙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 무익과 황폐로 종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그것을 신랄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과잉보호의 결과를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응석받지 만난이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너무 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의를 내 삶에서 실현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망망대해에서의 풍랑, 한번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죠, 그죠? 이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나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그 양양 장애인 수련회에서 태풍이 마침 불어와서 파도가 해안에 엄청나게 쌓여서 몰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을 겪은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주로 광야라고 하는 무대에서 기록된 것이므로 그렇게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구약의 요나와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요나는 적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스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의 한복판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불순종의 결과가 풍랑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든 거역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인생의 풍랑은 드러납니다. 풍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풍랑을 마주하는 바로 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내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 그 풍랑을 맞이할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은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요나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짐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느니라.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배의 기구들까지 내어버리니라.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배의 화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화물들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화물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삶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꼭 위기에서만 통용되는 경구가 아닙니다.
언제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잘 제거하고 삶을 정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장 교수님을 통해서 순례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불필요한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느냐 아느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잘 제거해 나갈 때 우리들은 어떠한 풍랑에서도 그 풍랑을 잘 이렇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짐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복종한 요나 선창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풍랑 가운데 해야 할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풍랑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맡겨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는 반면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킨가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더큰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전복적입니다. 전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오히려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더큰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 예. 제럴드 시처 목사가 여행 중에 자기 아내와 막내딸과 어머니가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제럴드 시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극으로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기도를 통해서 이 비극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그의 삶이 비극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더욱 살아나고 더욱 발전하고 더욱 풍성해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전복적이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그 고난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고통은 그저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답을 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예. 내가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네. 요즘
그 심리학이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규정하는 근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둥 부모로부터 어쩌다는 둥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내가 독립되었고 더 성장한 그것을 어른이라고 그러지 여전히 그 상처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휘둘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처사에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예쁜 이지선 양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에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10여 차례의 수술을 마친 후에 그 예쁜 모습은 다 사라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깨어나서 사고의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일날 대낮부터 술을 마셔야 했던 그 남자의 외롭고 황폐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깨어난 이지션 양은 마음을 추스리고요. 보스턴 대학원에서 재활 상담학을 전공하고 상담사가 되어서 현재 자신과 같이 불행한 사람의 재기를 힘써 돕고 있습니다. 지선 양이 말합니다. 왜 저러고도 사냐고 묻지 마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의미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훨씬 낯설어 보이고, 현재 제 모습이 훨씬 익숙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선 양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양양에서의 장애인 수련회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도우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어떤 당위보다도 앞서고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정말 잘했다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한 존재, 그 자체는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더욱 풍성하게 만들 때 우리들은 덩달아서 나 자신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듯이 여러 번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쓸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쉬웠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굶거나 어떠한 풍랑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 이것이 풍랑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깔아야 한 기초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네가 살아나고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지선 양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인도하고 그 방향을 올바로 잡도록. 불순종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구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기도는 어디에서 드린 거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누가 드린 거냐면 박은영 집사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과 성서학당은 그분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어린 두 딸과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고기에 명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나 사도 바울이나 첫째 모두 기도하였고 둘째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절대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위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는 확성기입니다. 나를 불러서 생명의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풍랑이 끝난 후 요나는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로마로 돌아가고 이지선양은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현재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가장 하나님의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아름답게 써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